아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이건상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영화진흥위원회에 입사를 해서 발령받은 지 한 달 만에 서울로 첫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출장을 가게 된 이유는 지난 11월 25일에 개막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영화축제죠. 서울 국립영화제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제작한 오성호 감독의 그 겨울 나는과 김세인 감독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이번에 서울독립영화제에도 초청을 받게 되어서 저는 이제 상영지원과 GB지원 등을 좀 뽑기 위해서 오늘 출장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0분 정도인데요. 얼른 준비를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밖으로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오늘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이 오늘 출근길 영하 4도라 그래가지고 거의 한 5겹을 씻겨 입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춥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부산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안녕. 네, 여러분 이제 호텔 체크인을 마쳤고요. 지금 시각이 2시 10분 약간 넘었는데 2시 20분에 옆에 있는 압구정 CGV에서 장편과정 실사 극영화 14기 오성호 감독님의 그 겨울 나는 상영과 GV 행사가 있어서요. 얼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홍보영 브이로그인데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겨울 나는 촬영한 아카데미 34기 촬영 전공한 박경호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네, 고생하면서 만들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제 동기인 홍영화 아카데미 전효진 주임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카메라를 인지해 주세요. 인기 투표. 관객상 투표 용지. 관객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네요. 혹시 조심스럽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지 직접 반응을 보셨으면. 상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너무 겸손하시고. 네, 그거야 뭐. 일단은 보러 와주신 거 자체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GV까지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혼자 되게 울컥울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저 티 안 내려고 많이 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GV 되면 관객분들이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너무 현실적이었고 내 얘기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되게 극찬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GV였던 것 같아요. 취재 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안국영화 아카데미의 팀장을 하고 있는 김웅천이라고 합니다. 아주 권창 씨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뿌듯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옆에 계신 분은 저기 조모 씨라고 조모 조근 씨 이건 참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이라고나 할까요?
영화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고 원장님의 지도하에 잘 탄생한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출장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단 아침에 초대권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김세인 감독님의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역시 아카데미 장편 과정 14기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GV의 행사가 있어서 그 성공적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5관왕을, 무려 5관왕을 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둘째 날 초대권 교환하러 왔습니다. 10시 15분인데 열기가 대단하네요. 벌써 줄을 막 서 계시고, 네, 저도 줄을 섰습니다.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를 연출한 김세인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첫 상영할 때 그때가 뭔가 내 인생에서 제일 떨리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서 상영을 하게 되면서 선배님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신 날이어가지고 오히려 오늘이 좀 더 많이 떨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제 함께 시간을 보냈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찾아주셔서 뭔가 되게 뜻깊었는데, 오늘은 그 시간을 또 함께해준 저희 언니가, 친언니가 와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제 인생에 되게 큰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긴장을 하면 좀 하얘진 스타일이어서 네네네. 그쪽을 잘 파고 대답을 한 건지 후회가 많이 남고요. 조금 내년에 개봉하는 GV를 조금 더 잘 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편 작품 두 개를 모두 관람하고 GV 행사까지 참여하고 출장을 마치고 이제 다시 부산으로 복귀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직접 영화제에서 저희 아카데미가 만든 작품을 보고 관객분들 반응도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지금 신선한 경험이었고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장편과정 그 연구생을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16기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제 연구생으로 선발이 되게 되면 소수 정예 최고의 그 영화인들, 영화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1년 동안 영화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6억 원까지 제작비 지원을 해주고요. 각종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영관에도 대급 지원이 되고요, 졸업 작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광안리가 보이는 그런 멋진 뷰의 생활관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